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시는 주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동성애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연휴죠? 연휴에다가 비도 오고 또 이 동성애 시리즈 설교가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지만 설교 듣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많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밖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기 책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팩트체크라는 책이 나왔어요. 팩트체크. 변승호 목사가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물음표를 한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을 쓰고 처음에 뭐 율법주의다, 뭐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그렇게 매도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냥 회개, 성경대로 회개의 필요성,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거지 믿음과 상관없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주일학생도 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조직적인 새빨간 음해였죠. 현대 종교와 최상경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음해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변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흠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고 답변을 못해요. 상대방들이 이단 사냥꾼들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성경적이니까 그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뭐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이제 그거로 안 되니까 두 번째 들고 나온 게 뭐 직통계시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뭐 계시를 성경 위에 높이려 그런다. 소설을 썼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우리는 제가 정경의 권위라는 책도 썼지만 성경의 권위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은사들을 인정했을 뿐이지 은사 사역을 했을 뿐이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참 마귀적인 건데 이게 참 한국 교회 진짜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도 정말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인지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학자들, 세계적인 학자들도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시에 대해서 막 학자들 글도 들이대서 성경적으로 증명하니까 이제는 뭐 통합에서나 어디서도 우리가 통합 사면위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왜 계시란 말을 쓰느냐 그래서 뭔 소리냐 그러고 딱 들이댔더니 아무 소리도 못해. 왜냐면 쥐들이 틀렸지 뭐 우리가 틀렸어 언제? 쥐들이 잘못했지. 그래 이제 그것도 안 통하니까 세 번째로 들고 나온 게 터무니없는 걸 들고 나와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 신사도 운동을 한다. 우린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데 우린 신사도 운동의 비성경적인 점들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신사도 운동을 한다. 경악할 일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속아요. 속아. 내가 타교단에 여러 군데서 저를 아끼는 목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은 실제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냐면 교계 인맥이 탄탄하거든요. 뭐 형이 유명한 목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버려 두고 신사도 운동 반대하는 우리는 신사도 운동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소문이 수많은 목사들에게 바닥에 번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귀찮아도 이거 손을 봐야 된다.
누가 뭐 이 불의한 교계가 뭐 매도만 할 줄 알았지 풀 줄은 모르는 이 악마적이니까 속성이 지금 목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거 결국은 우리가 또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책을 쓰게 만든 거예요. 이동기 목사님 왜 2인인데 그 2인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쓰라고 서론, 본론, 결론 다 가르쳐드리고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 쓰라 그래서 이동기 목사님이 1차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다 뜯어 고쳐가지고 허장 목사님한테 보충해서 다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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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라. 그래서 이제 허장 목사님이 2차 작업을 하고 그 작업한 걸 저한테 보낸 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원고 교정을 하고 사실은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근데 왜 이동기 목사님 이러고 나가느냐? 내가 썼다 그러면 또 안 믿으려고 그래. 이동기 목사님도 분명히 썼으니까 허장 목사님도 썼고 거짓말은 아니니까 초안을 그분이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만든 건데 이거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교계에 또 보낼 거예요. 대대적으로 교계에 보낼 거고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뭐. 그죠? 행위구원 그것도 매도였지. 직통계시 뭐 이런 것도 매도였지. 그 다음에 사실은 직통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단성인 거예요. 이단 사냥꾼들이 이단성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계시에 대해서 지멋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직통계시 이단이라는 말이 만들어낸 거야. 계시라는 말을 쓰면 이단인 줄 알아. 그럼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그 책들에 나오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계시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경을 완성하는 계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계시고 우리는 첫 번째 계시를 한 번도 꿈꾸거나 주장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계시를 얘기한 거지. 두 번째 계시에 대해서는 케네스 계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의 책에 다 그 계시라는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존 웨슬리도 뭐 예성에서 조사받을 때 뭐 계시란 말을 쓰니까 뭐 또 무식한 소리 또 교수들이 하길래 이것들은 도대체 뭐 박사학위만 땄지 공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그러고 존 웨슬리가 계시라는 에베소 1장 18절을 해석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 그럼 웨슬리도 이단이냐? 네 애비 웨슬리도 이단이냐? 네 교단의 애비? 그 다음에 예성의 그 김홍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그분에게 강의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시지만 예성교단의 아버지죠. 예성교단을 세운 분인데 그분의 책에 봐도 그분이 계시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럼 네 애비 김홍조 목사도 이단이냐? 도대체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이 계시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 입에서 나오면 다 이단이라 그러냐? 응? 딴 사람은 계시라는 말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왜 내가 하면 직동 계시다니 뭐니 그렇게 집요하게 헛소리들을 하는 거냐? 뭐 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성 이대위에서 이단성 없다고 조사 결과를 총회장에게 올렸고 그 공문서를 내가 갖고 있어요. 응? 그때 예성에서 총무나 총회장도 내가 이단하는 걸 알고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다 남겨주더라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까지 딱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양심적인 목사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너희 교회는 왜 논란이 많냐? 그럼 요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말하면 돼. 그거 왜 내가 뭐 특별히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계속 설교를 듣지만 뭐, 그죠? 뭐 다른 얘기만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조직적으로 한국교회가 악을 행한 것인지. 조직적으로 한국교회가 악을 행한 것인지.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교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야.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야. 그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부패했을 때 그거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해결하라 그러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목사가 양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항상 말하지만, 가면 쓴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몰라요. 저는 교계에서 이단십일 오랫동안 겪으면서 가면 안 쓴 것들을 만났거든요. 한기 총회장, 뭐 총회장, 이대위원 교수들. 아, 80%가 돈 벌래요. 다 돈 요구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비겁하고 썼고. 내가 최근에, 뭐 선교단체 그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이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옛날에 보니까 뭐, 대통령 후보들을 다 만났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들을 다 만나고 뭐 대통령들을 뭐 다 만났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그 대선에 있을 때 대통령 후보들을 전부 면담을 했는데 그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 대통령 후보들이 목사들을 경멸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경멸하고 한국교회를 아주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빌라도가 헤롯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걸 다 안다 그랬잖아요. 다 알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여러분. 한기종 회장이다, 총회장이다, 뭐 큰 교회 목사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처신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선 후보들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보다 더 썩었다. 우리 목사들 이거는 정치보다 더 썩고, 교계 이거는 정치보다도 더 하수다. 정치보다도 더 하수고, 더 지저분하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게 액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게 액면 그대로 사실이에요. 나는 그걸 실제로 수없이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 위기가 온 거고 결국은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해서 이런 위기가 온 것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우리끼리 괜찮다 괜찮다. 이게 불신자들도 다 알아보고 있는데 썩은 정치인들도 다 알아보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끼리 괜찮다, 괜찮다. 그렇다고 여러분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는요 회개 갖고 안 돼, 개혁이 돼야 돼. 한번 완전 뒤집어야 돼, 뒤집어. 개혁이 돼야 돼. 내가 뭐 어떤 신학대학 총장도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신학대학 총장이 한국 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다. 의식 있는 목사들은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는 이거는 아예 희망이 없다. 회복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렸다. 자정 능력이 없다. 그 수위를 넘어 버렸다. 그러고 막 통탄을 하더라고. 나보다 더 세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정말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금 한국에 정치 목사들이 많고 얼마나 목회자들이 탐욕스럽고 얼마나 목회자들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이게 점철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소리는 해야 되고 또 회개도 해야 되고 동일시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대통령이니 뭐 좌파니 뭐 동성애 이런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더 문제예요. 기독교가 더 문제예요. 교회가 더 문제예요. 목사들의 죄가 더 커요. 기독교인들의 죄가 더 커요. 교회의 죄가 더 커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러지. 목사를 먹사라 그러지.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거라고 그랬는데 맛을 잃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등치만 컸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지지 밟히고 있잖아. 언론으로부터 뭐 정치인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아주 그냥 멸시를 당하고 지지 밟히고 있잖아. 근데 우리끼리 괜찮다. 이게 무슨 소경 같은 소리들이야. 근데 왜 비판을 하냐. 에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럼 뭐 그 썩은 걸 칭찬해?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들의 죄부터 회개해야 돼. 우리 목사들의 죄부터 회개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 우리 교회들의 죄부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동성애는 죄인가 아닌가? 이게 성경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인가 아닌가? 우리는 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뭐 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정부가 법이 뭐라고 말하든 관심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보니까 다섯 시간에 걸쳐서 다섯 타임에 걸쳐서 동성애는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걸 성경적으로 깊이 살펴봤는데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앞에는 성경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첫째로 동성애자들은 출산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쌍둥이 연구. 세 번째로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는가. 네 번째 동성애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의 상대적 비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좀 설명이 나는 것 같죠?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느낌이? 그 웃음소리는 뭐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과학적인 얘기는 오늘로 좀 접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도 조금씩은 할 수밖에 없지만 주로 이제 성경적이거나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오늘만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고문을 당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상당히 수월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한 달만 지나가면 동성애의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한 달 그렇게 한 달만 딱 참으면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이건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정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 설교하면서 보니까 지금 뭐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거의 뭐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그 사이에 빠져나갔더라고 들러오더라고. 동성애 설교를 계속하니까 막 초신자들도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해요. 왜? 그냥 성도 뭐 몇백 명 더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고 젊은 세대에 꼭 필요한 거고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각오를 하니까 오늘 여러분 많이 왔다 그러잖아. 나는 오늘 그냥 많이 비었을게나 싶어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튼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믿습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같이 희생할 건 희생해야지. 그죠? 또 이렇게 어제 김옥경 목사님 사사모 때 처음 나오니까 막 성도들이 박수를 쳤다 그러더라고.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는 박수 안 쳐주나 농담으로 그런데 우리가 박수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죠. 우린 그저 쓰임받는 종들이고 다 은혜인데 그랬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안 받다 보니까 반갑잖아요. 그죠? 나도 안 받다가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 안 받다 보니까 반갑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맨 은혜스러운 설교만 하면 귀한 걸 몰라요. 이런 딱딱한 내용들도 좀 하다가 막 한 달, 두 달 막 지쳐갈 무렵에 그 다음에 딱 설교를 해. 야, 우리가 설교가 참 좋구나. 은혜스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죠? 밥도요, 배부를 때 먹으면 맛대가리가 없어요. 제가 참나물을 엄청 좋아해서 지난주에 산에 가가지고 참나물 해서 먹었는데 산에 갔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도시락을 김치하고 뭐 반찬하고 싸갖고 갔는데 산에서 먹는다고. 비가 막 쏟아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가 좀 한 3시간 쏟아지고 나니까 멈추더라고. 그 3시간 동안 비 맞고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멈춰서 밥을 먹었어요. 멈춰서 밥을 딱 먹었고 내려와서 이제 참나물이랑 이렇게 먹는데 굉장히 맛있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맛없더라고. 내가 여지껏 먹은 중에 제일 맛없는 참나물이었어. 그 다음날 이제 나머지 많이 갖고 와가지고 김옥경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수석부 목사도 먹을 때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왔더라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먹는 데 막 들어오더라고. 아, 보통 신령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신령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게 수석부 목사도 같이 먹고.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어제는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은혜스러운 설명을 들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몰라요. 좀, 요번 기회에 좀 쫄쫄이 굶겨놨다가, 요번 기회에 좀 쫄쫄이 굶겨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혜스러운 설교들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맛있게 영의 양식을 먹게 해서 조금만 힘들더라도, 나도 힘드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해야 될 일이니까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연이어서 다섯 번째 따라와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태아기에 성 호르몬에 의해 결정되는가?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설명에 의해서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말들을 동성애 지지자들이 하는데,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영양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인체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동성애자가 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이 태아기의 성호르몬 이상이에요. 이 태아기의 성호르몬 이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 그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호르몬이 동성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인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동성애자하고 이 동성애가 호르몬 때문이라면, 호르몬 이상 때문이라면, 그러면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하고 호르몬 수치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하고 호르몬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분비되는 성 호르몬 분비량의 차이가 있어서 동성애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추측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동성애자에게 강제로 성호르몬을 주입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성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서 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하고는 무관해요. 성적 지향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연 동성애가 태아기의 성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성애자의 손가락과 호르몬의 영향,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 2000년에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동성애가 태아기의 호르몬에, 태아기의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 결과를 윌리엄 등이 네이처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번 여러분들은 재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성의 경우는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거의 같다 그래요. 그런가요?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거의 같다 그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두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네 번째 손가락 길이에 비해서 짧다 그럽니다. 제설을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 두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네 번째 손가락 길이에 비해서 짧아요. 근데 이런 길이, 이 손가락의 길이가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뭐 이 손가락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호르몬이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등은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축제에 참석한 7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먼저 성적 지향을 묻고,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성적 지향을 묻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의 비를 측정을 했어요. 그 결과 예상대로 남자보다 여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의 차이가 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에서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는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의 사이였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의 비가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의 차이였다. 여성 이성애자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 남성 쪽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 사이에 그런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윌리엄은 여성 동성애자는 여성 이성애자에 비해서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을 더 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원래 선천적인 것이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의 논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손가락 길이의 비가 남성과 가까울수록 여성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조금 증가하기는 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조금 증가하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손가락 길이의 대다수의 여성이 여전히 이성애자라는 거예요. 같은 손가락 길이의 여성 동성애자들과 같은 손가락 길이의 대다수의 여성들이 여전히 이성애자다.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 길이의 비를 가진 여성 집단이든지 여러분 대다수가 이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태아기의 호르몬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여성 동성애와 손가락 길이의 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원인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이 손가락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여성 동성애자들이 여성 이성애자에 비해서 좀 더 남성적인 골격 구조를 갖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성 동성애자들은 여성 이성애자에 비해서 골격이 좀 남성스럽다. 그런 조설 결과가 있어요. 근데 손가락 비를 포함해서 자신의 남성적인 골격 구조를 바라보면서 형성되는 인식이 있죠. 그런 형성되는 인식, 그 인식 때문에 동성애의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의 역량 때문에 동성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동성애가 손가락 길이에 영향을 미친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역으로 자기 체형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긴 인식, 그런 왜곡된 인식, 그런 인식 때문에 여러분 생겨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원인이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과 그럴 경우에 무관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남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가 남성 이성애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그 손가락 길이의 비가 분명히 다른데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 뭐 동성애자든지 이성애자든지 손가락 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태아의 호르몬이 여성의 경우에만 손가락 길이의 비에 영향을 주고 남성의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런 게 어딨느냐? 무슨 호르몬이 여성에게만 영향을 주고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이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이 이론의 약점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 이런데도 국내 문헌에서는 윌리엄의 연구 결과를 동성애가 태아기의 호르몬 이상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로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연구 결과의 문제점들 제가 지적했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구나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짓말한다 그건 막입니다. 거짓말한다 속인다 그건 막입니다. 거짓말한다 속인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자꾸 거짓말을 해요.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도 그걸 말하지 않고 그걸 막 사실의 증거를 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 사냥꾼들도 이단 최상경이가 말하고 탁지원이가 말한 게 진실임은 여러분 여기 남아있겠어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이면 여러분 자신이 나를 버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나를 버려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장하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벌써 망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남아있느냐?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1년, 2년, 10년을 지켜봐도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최상경이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고 통합이나 교단이나 단체들이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고 여러분 현대 종교가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양심상 못 떠나는 거잖아요. 양심상. 어떤 사람은 그래도 떠났어. 불이익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그렇게 얍삭하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 지음받았기 때문에 좀 고결해질 필요가 있어요. 옳은 거를 위해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사람인 것이지. 그냥 손익 계산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목사들이 손익 계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국민들의 손익 계산 때문에. 옳은 거, 그런 거, 이게 기준이 아니야, 지금. 목사들이.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옳은 거, 기준 거, 이런 게 지금 기준이 아니야. 그게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 뿌리째, 기둥째처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그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참 나는 이 사람들이 그 부정직함에 환멸감을 느낍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의 부정감에 환멸을 느껴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아기 과량 분비 호르몬의 영향. 태아계 호르몬이 동성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태아계에 상당한 양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동성애자가 되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죠? 태아계의 성 호르몬이 동성애가 형성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간단하죠? 태아계에 상당량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몇 프로나 몇 사람이나 동성애자가 되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아기의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태아기의 많은 양의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높지 않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합성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이거 발음이 참 어려워요. 합성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합성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디에틸스틸 베스트롤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1940년과 1970년 사이에 유산 위기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에게 이건 이 호르몬이라 그러겠어요. 발음이 힘드니까. 이 호르몬을 대량으로 투여를 했어요. 매일 여러분, 매일 투여한 호르몬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암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유산 위기에 있는 그런 임산부들에게 이 호르몬을 대량으로 매일 투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 호르몬을 대량으로 복용한 임산부 딸, 그 자녀 중에 딸의 성적 지향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동성애 지지자들이 맞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애자가 돼야 되죠. 그죠? 자세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의 연구 중에서 두 번의 결과는 일반인보다 동성애 성향이 조금 높았어요. 많이 높아야 그게 맞는데 그냥 조금 높았어요. 하지만 또 두 개의 결과는 일반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더구나 가장 최근에 정밀하게 수행된 후속 연구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호르몬을 대량으로 투여받은 임산부의 앞에는 딸이고 이번에는 아들 20명에 대한 성적 지향을 조사해봤어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양성애자인가 그걸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적 지향을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에서도 그 조사 결과에서도 아무도 동성애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태아기의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호르몬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선천성 부신 과형성. 선천성 부신 과형성. 이걸 내가 맨 처음에는 어디를 띄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응? 이 한국말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다른 거잖아요. 띄어쓰기 있더라. 선천성, 부신, 과형성. 이게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는 이게 그냥 붙어 있더라고. 암만 해도 이상하다. 암만 해도 이상하고 이거 잘못 읽었다가는 완전히 무식이 폭로난다. 그러지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띄어져 있더라고. 선천성, 부신, 과형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자가 CAH예요. 영어 그 약자가 CAH인데 이것도 말하기가 힘드니까 CAH 약자를 사용하겠는데 이 CAH라고 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일종의 질병인데 유전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장애. 유전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장애. 그런 질병이에요. CAH 질환 여성의 경우 태아기에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신체 내부의 여성 생식기관인 자궁과 난소는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요. 그런데 외부 생식기가 남성화되어가지고 남성의 성기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태어났을 때 남자 아기처럼 보여요. 여자 아기인데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처럼 보여요. 태어난 후에도 남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일생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생식기를 수술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CAH라는 그런 여러분 질병이에요. 그런데 1974년 러시아에서 CAH 질환을 앓은 18명의 젊은 여성에게 행한 조사에서 아무도 동성애 성향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동성애 이렇게 적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폐쇄된 유전이 폐쇄된 사회고 안 폐쇄된 사회가 어디 있어? 그거는 유전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유전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자기가 잘못 반응해서 생겨난 것이 동성애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2005년에 행한 다른 조사에서도 CAH 질환을 앓은 250명의 소녀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5%가 여성 정체성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CAH 질환을 가진 여성은 외부 성기의 모양이 남성처럼 보일 정도로 태아기에 과다하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았다. 그리 높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태아기의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 여러분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생아 때에 성기형이 나타날 정도로 태아기의 특정 호르몬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았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정상적인 성기관을 가진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이 나는 태아기에 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하고 여러분 어설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 여러분 설득력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효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효나 목사님은 원래는 동성애자였는데 이제 회귀하고 동성애에서 자유케 돼서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는 목사님인데 이 이효나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동성애자들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누가 타고날 때부터 남녀 호르몬의 생체 균형이 깨어져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동성애는 호르몬 분비 이상의 질병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의학적 치료를 통하여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면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치료의 근원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결정적인 말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태아기 때 성호르몬의 이상으로 성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태어났다 이러는데 만약에 성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고 과다하게 분비돼서 동성애가 됐다면 그건 질환 아니냐? 그건 고쳐야 될 질환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그건 질환이지 고쳐야 될 질환이지 그 비정상이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다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기형을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냐? 몸에도 왜 기형이 그거 하나인가? 여러 가지 기형들이 있죠. 샴쌍둥이처럼 뭐 그죠? 여러 가지 유형의 기형들이 있잖아요. 뭐 육손이도 있고 어? 여러 가지 기형들이 있잖아요. 기형이 뭐를 합리화시켜줘요? 기형은 슬픈 일이지. 잘못된 것이지. 뭔가가 태아에서 복중에서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된 역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하나님이 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의 죄 때문에 원래 병 앓게 생기지 않았는데 병이 생긴 거고 원래 죽지 않게 되는 건데 죽음이 생긴 거고 그죠? 원래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건데 해산의 고통이 생긴 거고 원래 기형이 없는 건데 기형이 생긴 거지. 무슨 이상한 기형을 예로 들면서 왜 그게 동성애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기형은 합리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기형은 불행한 일이고 기형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답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답변을 보내드린 일이 있는데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더라도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또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설교가 이렇게 빨리 끝날려나?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동성애를 하게 하는 분해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는 동성을 향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정신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분해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동성애는 두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닐까? 두뇌가 원인이 아닐까? 그런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의 두뇌를 조사하면 일반인과 다를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동성애자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를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뇌에 대한 많은 조사들을 동성애 지지자들이 했는데 뭐 그중에 뭐 성호르몬과 두뇌 형성 또 시상 하부 간질액 말만 들어도 막 간질할 것 같아. 시상 하부 간질액 뭐 전교련 교련은 알겠는데 아무튼 뭐 전교련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설명들을 제가 다 원고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어요.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거는 나중에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난주에 일산에 있는 성도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초신자인데 동성애 설교 너무 힘들어합니다. 막 다른 설교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뭐 이런. 그게 제가 참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나도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초신자들 요새 막 두 증인 전도단이 열심히 전도해서 초신자들 오는데 야, 이 설교 중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출석률을 봐도 약간 걱정이 되고. 나도 아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계속 그쪽 진영에서 제정하려다가 안 되니까 뭐 대통령령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거로 지금 또 만들려고. 정말 아주 못 말려. 아주 징그러. 진절머리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요,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의견들도 물어보고, 여론도 물어보고, 전부 지네들끼리 비밀리에 동성애 지지하는 좌파들만 전부 불러서, 100%. 다섯 차례인가요? 이게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단체들만 전부 불러서 지들끼리 얘기하고, 마지막 거에 법 제정하려 그럴 때, 동성애 반대하는 데를 한 군데를 이렇게, 요식행위로 모양새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막는다고 또 난리들이잖아.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들이잖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대통령부터 이렇게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집요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비도덕적인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아주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설교를 지금 미룰 수가 없어요. 이설교를 지금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힘드시더라도 뭐 오늘은 좀 덜 힘들죠? 같은 과학적인 설교. 내가 여러분 다섯 번을 읽고 왔어. 이 나한테 생소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섯 번을 읽고 왔어. 다섯 번을. 지난주보다는 좀 여유가 있죠? 지난주는 세 번 읽고 왔어. 오늘 다섯 번을 읽고 왔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의미에서 성호르몬과 두뇌 형성, 시상하부 간지력, 정결연 이게 생략하고 그 책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읽어보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또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는 동성애를 하게 하는 두뇌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동성애 행위가 두뇌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와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컴퓨터와 같으냐?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두뇌도 그래요. 어린 나이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극을 가하면 특정 신경 회로가 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영구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신경회로는 결국 소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자극을 특정 기간에 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린 시절에 빛을 보지 못하면 그 아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눈은 정상적인 눈을 갖고 태어났는데 특정한 어린 시절에 빛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경이 돼버려요. 뭐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뭐 몇 주나 몇 달 빛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러면 소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5세 이후에는 두뇌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지만 두뇌 내부 구조는 5살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20대 초반까지 두뇌의 성숙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에 신경세포가 자라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과정이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사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청소년의 성적 지향을 너무 이른 시기에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은 여러분 이석에 끌릴 수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아 나는 동성애자인가 봐. 나는 뭐 내 정체성은 내 성적 정체성은 동성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뀌는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처럼 재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다 이렇게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의 두뇌도 훈련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어요. 5세까지 두뇌가 이렇게 양 5세까지 두뇌가 자라고 5세 이후에 20세까지 두뇌의 양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두뇌 계속 변화가 된다고 그죠? 더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인의 두뇌도 훈련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원숭이 실험에서 손가락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을 때 그 손가락을 사용하는 두뇌 부분이 커지고 다른 부분은 작아졌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왼쪽 손의 손가락에 관련된 두뇌 부분이 커집니다. 또 저글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저글링을 하면 관련 두뇌 부분이 커져요. 그러다가 저글링을 금지하면 원래의 크기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6살 이전에 적어도 15개월 이상 음악 훈련을 한 아이의 뇌량이 그렇지 않은 아이의 뇌량에 비해서 컸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기술을 정신으로만 연습해도 실제로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꼭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 그렇게 해도 생각만 해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즉 어떤 것을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인터넷 중독이죠.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 단순히 두뇌 활동을 한 거죠. 단순히 두뇌 활동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뇌의 회백질의 변화가 발견이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성행위에 대한 상상을 자주 해도 두뇌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브리드 러브는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험이 쥐의 뇌신경세포의 크기를 15에서 20% 변화시켰다. 연구를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재미난 사실은 런던의 택시 운전수는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관련된 두뇌 부분이 커졌어요. 그런데 늘 같은 노선으로 다니는 게 버스 운전사죠. 그죠? 택시는 막 계속 길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관련된 두뇌 부분이 커졌는데, 늘 같은 노선을 다니는 버스 운전사는 같이 운전을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이, 해당 부분이 커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택시 운전수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과거에 커졌던 부분이 다시 작아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두뇌 미세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행위처럼 즐거움을 느끼면서 반복을 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자의 두뇌에 이성애자의 두뇌와 어떤 차이가 혹 있다면, 그런 것이 확실히 있는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성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반복된 동성애의 성행위의 결과 때문에 그런 두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 사람이 훈련을 아주 많이 하면 행동이 거의 자동적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훈련을 하면 뭐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무술 그 고단자들 행동, 그죠? 응? 무술 고단자들의 행동, 또 악기 연주, 이런 게 여러분 거의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의 두뇌를 죽은 후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반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그 두뇌가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두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응? 두뇌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두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뭐 증명된 건 없지만, 그런 확실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설사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현대 신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그 차이가 타고난 것이 아니다. 동성애로 오랫동안 살아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아니면 자기는 정체성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지, 이게 두뇌가 워낙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동성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고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하는 두뇌는 없어요.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타고난 두뇌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난 아까 여섯 번째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착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유전보다 환경과 경험의 결과다. 이제 설명들이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좀 들을만 하실 거예요. 더 편하게.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의 결과다. 환경과 경험의 결과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무조건 동성애가 되는 건 아니죠. 경험 때문에 무조건 동성애. 거기서 이제 잘못 반응하게 됐을 때 동성애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유전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자명해집니다. 아주 분명해지는데,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성장 환경. 성장 환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란 환경에 따른 동성애 비율을 조사하면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1994년 미국 시카고에서 행해진 조사에서 14세에서 16세의 청소년기를 어디에서 보냈느냐? 14세에서 16세 그 사이에 청소년기를 어디에서 보냈느냐? 이 질문을 첫 번째 던지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지난 1년 동안 동성애 상대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거면 그럴 수가 없죠. 환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를 어디서 자랐느냐 그거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다르더라는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동성애 상대가 있었던 남성 중에 시골에서 자란 경우는 1.2% 동성애자가 시골에서 자란 경우는 1.2% 중소도시에서 자란 경우는 2.5% 대도시에서 자란 경우는 무려 4.4%였어요.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동성애 상대가 있었던 여성은 시골에서 자란 경우는 0.7% 중소도시에서 자란 경우는 1.3% 거의 배예요. 대도시에 자란 경우는 1.6%였어요. 즉 청소년기를 도시에서 보내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내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는 것이에요. 2006년 덴마크에서 이거 아주 대단히 조사인데 200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서도 도시에서 태어난 자가 시골에서 태어난 자보다 동성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란 경우는 유전적 요인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거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다고 유전적인 영향만 있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 영향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후하게 시골에서 자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대도시에서 자란 경우와 시골에서 자란 경우의 차이는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줘도 후천적인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보다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동성애가 유전이라 그러냐? 딱 봐도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령 증가에 따른 동성애 경향의 감소.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동성애자의 비율이 달라지면 안 돼요. 유전인적인 건데 뭐 유전 나이 든다고 유전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달라지거나 나이 든다고 유전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뭐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으나 이 유전자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유전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동성애자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속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유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속히 감소한다. 50대 동성애자의 비율은 30대 동성애자의 비율의 절반 이하예요. 20년 사이에 벌써 절반 이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동성애 기준을 지난 1년 동안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느냐 이걸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용모하고 젊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이성애자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용모하고 젊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성애자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막 한 사람이 100명, 500명, 1000명 막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그죠? 개보다 더 심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굉장히 문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나이가 들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요걸 기준으로 조사하면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동성애에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성적인 끌림. 지금 자신이 동성애에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그다음에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느냐?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성 정체성.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요걸 기준으로 조사를 해도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조사를 해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동성애자는 감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1948년과 1953년에 수행된 킨제이의 연구 결과에서도 킨제이 이거는 완전히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작성한 자인데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런 결과에서도 나이가 많아지면
동서계적인 성향과 활동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성에는 나이가 들더라도 큰 변화가 없죠. 이성에는 나이가 들어도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동성애는 젊은 시절에는 강력하게 나타났다가 나이가 들면 급속하게 감소하는 이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끝나진 또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동성애와 의지적인 선택.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성애와 의지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일란선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매우 낮다. 그걸 알아봤잖아요. 동성애가 이게 선천적인 것이라면 일란선 쌍둥이는 모든 영향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포함해서 뭐, 그죠? 환경적인 요인이든지 모든 걸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동성애 일치 비율이 턱없이 낮았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영향을 받은 일란선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그처럼 낮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쌍둥이 각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쌍둥이 각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 그게 여러분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환경이나 요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는 의지와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 또 색다른 경험을 받아들여서 동성애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환경이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요인 중에서 자신의 선택이라는 여감망을 통과한 것, 자기가 받아들인 것만 그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과 거부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란선 쌍둥이가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각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한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고 한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예,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부합되는 유전자, 성기관, 내분비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관찰해보면 반대의 성을 닮은 요소는 거의 없죠. 반대의 성을 닮은 요소는 거의 없고 자신의 성을 닮은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태아기의 호르몬 등의 선천적인 요인이 정상인의 평균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육체적인 기능과 기관은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부합되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태어났는데 그걸 모두 갖추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행하는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동성애 자체가 유전자, 성기관, 내분비계 등 여러분 생물학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전이래서 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동성애 자체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거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태어난 조건과 다른 거를 여러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역설적으로 동성애 자체가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이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이성애자가 되게 하든 동성애자가 되게 하든 결국 자기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여러 요인들, 즉 유전적인 요인, 선천적인 요인, 뭐 후천적인 요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요인들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인 것도 결정적인 것이 아닐 뿐이지 뭐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뭐 유전적인 거, 후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요인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이나 요인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아까 일란선 쌍둥이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극히 소수만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만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환경이나 요인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는 누가 말해도 각 개인이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쌍둥이 중에서 한 명만 동성애자가 되는 주된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 나는 유전적인 선천적인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실상 스스로 자신을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은 수준으로 자기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짐승이나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절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존귀한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은 수준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그냥 동성애를 위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그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이상 여러분에게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살펴봤습니다. 1990년대 초에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고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논문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10년쯤 후에 그 논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또 연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단체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자료들과 논문들을 발표를 한 거예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도한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1991년 남성 동성애자의 두뇌가 여성과 유사하다 이거를 발표한 사람이 리베이예요. 그 다음에 1993년 또 X염색체 위에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 이걸 발표한 사람이 해머입니다. 근데 리베이와 해머 이 두 사람은 다 동성애자예요. 이들의 잘못된 연구 결과는 여러분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과학을 빙자로 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 여러분 사람 왜 그 연구 결과들을 왜곡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과학의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그걸 알 리가 없으니까 그거 뭐 또 언론들이 우리나라 언론도 다 썩어 문드러졌지만 저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서양도 서구도 마찬가지. 언론들이 막 그냥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걸 막 진실처럼 막 대서 특필하고 막 보도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구나.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동성애자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구나. 이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지. 미국도 소돔과 고모라지. 지금 이제 원수막이나 한국을 대통령을 사용해서 시장을 사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사용해서 정의당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서 세계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는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꼬꾸러지고 멸망받도록 그렇게 여러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거, 이번 주에 설명드린 거 뭔지 핵심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의 대규모 조사는 킨제이 보고가 과장되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둘째, 2000년 이후의 대규모 조사에 의해 쌍둥이 동성애 일치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규모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낸다. 셋째,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연구 결과는 모두 부인되었다. 넷째,
동성애가 태아기의 자궁에서 받은 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행동 양식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입증되지 않거나 부인되었다. 다섯째, 동성애자의 두뇌가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 여섯째, 오히려 다른 연구들, 즉 동성애와 두뇌에 대한 환경이나 경험의 영향, 나이에 따른 변화 등은 다른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정신장애 설명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형성의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이나 학습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째, 유전적인 영향이 일부 있다고 정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전적인 영향의 비율이 높은 알코올 중독이나 이혼 등을 정상이라고 권장하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여덟째,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과 동일한 환경과 요인을 가진 사람 중 극히 소수만 동성애자가 되는 사실로부터 동성애는 환경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홉째, 동성애는 환경이나 요인들의 영향을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받아들인 후 강한 의존성 때문에 반복함으로써 형성된 성적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동성애자들처럼 유리한 것만 소개한 거 아니에요. 비양심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소개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정보들이에요. 왜곡시킨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진실한 정보들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로서 레즈비언 생활의 전문가인 캐시 벨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학과 생물학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혹은 이성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심지어는 동성애 권리 양성에 관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승자인 미국 심리학협회, 미국 심리학협회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한 개인이 이성애, 양성애 또는 게이나 레즈비언적 성향을 발달시키게 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바는 없다. 성적 성향에 관해 유전, 호르몬, 발달, 사회 문화적 영향에 관해 가능한 많은 연구가 행해졌지만 과학자들이 성적 영향이 어떤 한 요인이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게 하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동성애자 지지자들이 막 주장하는 이런 이것 때문에 동성애는 유전적이다. 이것 때문에 유전적이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명된 연구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동성애들처럼 왜곡시켜서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 지지자는 아니지만 하버드 출신의 프란시스 맥너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가 객관적인 과학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 방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합리학에서 위해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적 요소를 조사한 135개의 연구를 실은 정신의학 잡지의 한 논문은 현재로선 유전적 이론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5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학 잡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현재로서는 유전적 이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과학적으로 전혀 이게 유전적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문헌이나 인터넷이나 동성애 지지하는 동성애자들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이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기는 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무슨 가면을 쓰고 나오든 이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무슨 광역,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좌시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나 먹어서도 안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의 입각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라면 이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건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잖아요. 본문으로 읽었는데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자세히 살펴봤는데 왜 또 오늘 이걸 본문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24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마음의 더러운 정욕. 이 마음의 더러운 정욕 때문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 이 동성애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정욕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꿔 말해서 동성애에 대한 욕구, 동성애에 대한 욕정, 거기에 그 때문에 하게 되는 동성애 행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떠났어요. 사람.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는 그게 원인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더러운 정욕에 떨어지게 됐는가?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이런 동성애에 빠지게 됐는가?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욕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동성애가 발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연이어 말씀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더라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성애 진리자들이 퍼뜨린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게이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즈비언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애자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받아들였어요. 동성애 지지자들이 하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날, 잘못된 당이 들어오는 날, 잘못된 시장이 퍼뜨리는 날, 잘못된 언론과 종교자가 퍼뜨리는 날, 잘못된 사상, 왜곡된 사상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짐승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의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가 된 것이 여러분 동성애는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데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합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확실하다는 거 성경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성의 종류.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력을 자꾸 일으키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안목의 정력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이성의 자랑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는 것이고 요한에서 5장에서는 온 세상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더러운 욕망과 욕구는 마귀의 유혹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그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맞장구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더러운 정욕, 더러운 욕심, 교만, 분노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을 향한 욕구, 동성을 향한 성욕, 동성애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정당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썩은 문드러진 언론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 사악한 전교자를 사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온전한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그건 어둠이 아닙니다. 그건 죄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말은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끼로서 어떤 것을 감칠맛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 뿐이지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이 동성애 욕구, 이 동성애 이거는 여러분 결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이것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혹시 관련된 사람들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먼저 인식하세요. 이거는 결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세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것을 움켜잡지 마세요. 마귀로부터 온 것을 믿긴 줄도 모르고 덥석 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거부하고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치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심각한 상태인지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또한 한국교회가 잠잠하고 있는지 얼마나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덩어리고 눈치만 보고 잠잠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잠이 빠져 있는지 얼마나 비겁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지만 목사라는 것들이
주파를 굴리며 계산이라며 얼마나 픽업하고 펑어리가 되어 있는지,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작은 얘기하면 휘둘려서 얼마나 픽업하고 얼마나 펑어리도 쓰라고 되는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선으로 무너졌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정강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격 구속됐어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나라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고, 감옥에 가야 될 자들은 활개치고 있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은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붙여서 잡아쳐놓는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한국교회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를 생각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기중심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바르게 외치지 못한 이 나라와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이 나라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짓의 암이 마귀로부터 동성의 미약에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주님,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바른바를 외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죄악을, 목회자들의 죄악을, 신자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미혹, 동성애를 합리화하여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버티려는 그 모든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법제하여서 젊은이들을 세뇌시키고 미혹시키려는 그 모든 악한 움직임들, 시도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잘못된 법제화의 시도들이 무산되게 될지어다, 중단되게 될지어다. 학생인권 조례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모든 시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단되게 될지어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모든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지를 않을지,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져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눈을 열어주소서. 미혹에서 이름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면 내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미혹의 영을 지금 제거하소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하소서. 이것이 어둠인 것을, 이것이 사탄인 것을,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어둠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여소서. 눈을 여소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너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살 것이냐, 예수 믿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살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다만 괜찮으면 나라가 무너져도 옆에 있던 목회자가 붙잡혀가도 괜찮다 괜찮다 거짓 병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미혹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있는 모든 동성애 미혹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빛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로 충만케 되는 해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 이 나라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되시오니 주님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계와 교계와 사회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직과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갖 좋은 것 신령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리소서. 이 땅을 살리소서. 이 땅을 살리소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통일국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법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계속적인 악랄한 시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산될지어다. 선거를 통하여 심판받게 될지어다. 그 모든 악한 자들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을 세례시키는 모든 악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군대 내 청소년을 압박하려는 모든 시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기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일컫고 어둠을 빛으로 일컫는 사악한 시대입니다. 롯의 때 같고 노아의 때 같은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정당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정치인들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언론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계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 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들을 보면 더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 우리가 바라볼 것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일 때가 기회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이 나라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아버지 어디를 봐도 아군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적들뿐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적을 행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면 초가이기 때문에 눈을 위로 들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방 어디에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모여서 주께 눈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움직인다고 해서 오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원수 마귀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개혁되게 하시고 목사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기독교인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해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 가족 이벤트를 통해서 아버지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어들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어들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머리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각 분야에서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구합니다. 아버지 문정원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드린 살아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본인이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의 근원 되게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병약한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